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대화역 근처에 있는 짬뽕집 짬뽕인에 방문했습니다. 짬뽕인은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월요일은 쉬고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평일만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으로 주방에 두 분, 홀에 한 분, 총 세 분이 있었습니다. 주방은 유리창이 있어 웍에 올라오는 불이 잠깐 보입니다. 홀은 중식당보다는 깔끔한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짬뽕류는 짬뽕, 백짬뽕, 홍합짬뽕, 차돌짬뽕이 있고 짜장도 있습니다. 면과 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리류는 탕수육, 라주육, 가지튀김, 크림새우가 있습니다. 짬뽕 면으로 주문합니다. 유리병에 담긴 보리차를 내어줍니다. 시원하니 좋습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단무지, 양파, 그리고 양파를 찍어 먹을 춘장이 나옵니다. 새콤한 단무지는 적당한 두께에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양파에서 단맛이 나는 게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짬뽕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 좋습니다. 국물이 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지락이 몇 개 보이고 볶은 채소들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쭈꾸미나 오징어, 문어, 꽃게 같은 해산물 물이 가득 든 짬뽕은 아닙니다. 고명은 부추와 깨가 뿌려져 있습니다. 면을 들어 양을 가늠해 봅니다. 양이 푸짐해 보입니다. 배추, 부추, 당근, 호박 등 갖은 채소류와 함께 오징어, 바지락도 보입니다. 면은 일반 중식면입니다. 면은 잘 익었고 국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입에 넣고 부드럽게 먹어봅니다. 크게 씹을 사이 없이 넘어갑니다. 차가운 단무지로 짬뽕의 매운 기운을 덜어줍니다. 배추가 들어있어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해줍니다. 양파는 수분이 촉촉하고 단맛이 납니다. 볶은 채소들은 푹 익어서 면과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바지락입니다. 두 번째 바지락은 꽝입니다.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밥을 말 것인가 그만 먹을 것인가. 밥까지 말아먹기로 합니다. 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온도는 따뜻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됩니다. 밥만 말 것인가 전부 말 것인가. 전부 말아먹기로 합니다. 밥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하얀 밥알이 빨간 국물색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국물에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밥을 들어봅니다. 국물에 숨어있는 오징어, 채소가 하나씩 씹힙니다. 양파와 단무지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남은 국물은 드링킹 해줍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국물은 숟가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 밥알까지 싹싹 긁어 마무리해줍니다. 짬뽕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후식으로 요구르트를 줍니다. 한입에 마셔줍니다. 요구르트가 매운 국물로 화가 난 속을 달래줍니다. 대화역 짬뽕이는 걸쭉하고 진한 국물이 특징인 집입니다. 국물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면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말아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약간 매운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분은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어나 오징어, 꽃게 등의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짬뽕을 기대하시는 분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겁니다. 얼큰한 짬뽕을 좋아한다면 깔끔한 매장에서 쾌적하게 짬뽕을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